대구에 그제인가 가서 이제 기도회를 인도하고 왔습니다. 대구 사람들은 좀 점잖아가지고 제가 이제 한 3년 전에 대구에 가서 강의를 할때 강의를 하면 콩 반응이 없어요. 반응이 없어가지고 야, 내가 참이 강의를 실패하고 있구나. 그래가지고 끝나고서 목사님한테 목사님 제가 오늘 강의를 실패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아닙니다. 오늘 강의 잘했습니다. 그통뭐 반응이 없습니다. 아멘 소리도 없고 그랬더니 아멘 소리는 집에 가서 한다고 해요. 집에 가서 은혜 받고 오늘 집에 가서 아멘 계속 할 겁니다. 근데 그제 가서 강의를 했더니 아주 연합 기도예요. 이게 나라가 어렵게 되고 그래가지고 그런지 몰라도 이제 교회들이 깨어나기 시작해서 그 연합 기도회를 하는데 엄청 뜨겁게 하더라고요. 대구가 그런 일이 없었다고 해요. 제가 이제 제주도도 한두달 전에 가서 제주도가 좀, 어려운 모양입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워가지고 그래도 이제 나라를 걱정하고 교회를 걱정하고 이런 분들이 이제 50명의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기도를 하자. 그러면서 저를 오라고 그래서 좀 시국에 대해서 이야기도 좀 해주고. 그렇게 해서 기도를 했더니 아주 제주도도 열심히 뜨겁게 그렇게 기도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평택도 목사님들이 한 평택에 교회가 요한 700개가 넘습니다. 목사님들이 평택에 갔더니 또한 4, 500명 모여서 기도하고 또 분당에서도 기도하고 오늘 이제 광주까지 왔습니다. 저는 우리 박영우 목사님은 참 제가 존경하는 분이고 기도 많이 하는 분으로 전국에 소문이 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한달 전인가 이제 얼굴을 처음으로 뵈었는데 그 전에 이름은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이 광주에 이 안디옥 교회에 어떤 교회인지 꼭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분을 뵙게 해줘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선 성경을 한두 절더 읽고 좀 말씀을 좀 나눌까 합니다. 1페이지 한번 올려주시겠어요? 네,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우리의 싸움은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나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그다음에 2페이지요. 베드로서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주관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저는 이 고향이 전남 광양입니다. 광양. 그리고 제가 광주는 뭐 제2의 고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 제가 초임 검사를 여기서 했어요. 2년 4개월을 근무했습니다. 제가 동명교회 다니면서 교회학교 교사를 했어요. 교회학교. 그때 저하고 같이 교사하시는 분들은 지금 다 장로님이 돼가지고. 그리고 제가 부장검사를 또 했습니다. 그리고 고등검사장을 하고. 그러다가 이제 부름을 받아서 차관으로 갔다가 나중에 이제 장관을 하고 또 국가정보원장을 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그래서 이 광주는 특별히 이제 제2의 고향이는 다름없고, 저는 또이 고향이 우리 뭐 이렇게 좀 우리 호남 사람들은 이좀 발령이 좀 좋은 데가 나기가 어렵더라고요. 제 공직 생활하면서 많이 어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한 인천에 이제 근무할 때입니다. 제가 이제 여기 광주 있다가 그다음에 목포에 가서 2년 8개월을 하고. 그때 광주 사태가 났습니다. 5.18. 그 다음에 이제 발령이 인천으로 와서 인천에서 2년 11개월을 근무했어요. 제가 그때 공직을 그만두려고 했어요.
이게 출신 우리 지역이 그래가지고 이게 뭐 서울지검 같은 데는 발령을 내주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대개는 한 2년이면 발령이 나는데 저는 2년 19개월이 돼도 발령을 안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제 공직을 그만둬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다른 길을 마련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인사부탁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인사부탁을 한번 하고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공직에 있고 그럼 이제 그만두고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아침에 문을 잠그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제가 부족하지만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공직자로서 참 부끄럼없이 일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하나님의 명예가 손상되지 않도록. 근데 이게 발령이 내주지도 않고 제가 지역이 좀 잘못 태어나가지고 뭐 전도 발령이 안 나니 저 이제 그만두게 생겼는데 주님 저 서울지검 좀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요 하나님이 기도가 응답이 됐어요. 기도가 응답이 돼가지고 막 그냥 그 막 찬송이 터지고 기쁨이 나오고 여러분 기도하니까 다 알잖아요. 우리 기도가 응답이 되면 벌써 압니다. 하나님이 보좌에 우리 기도가 상달되면 안단 말이에요. 아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의지할 말씀을 줬어요. 시편 146편. 시편 146편. 시편 146편은 이런 게 돼 있어요.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관원들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하여간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지금도 그 시편을 다 외우고 있는데 아, 그 말씀을 잘 외우고 있었어요. 외우고 이제 출근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의지해서 기도하고 한 달쯤 지나니까 의심이 와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으면 정말 하나님이 서울지검 보내주냐?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을 분명히 해주셨는데 그 한 달 후에 다시 이제 그 서재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 서울지검 보내주시겠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내가 너 기도를 들었다. 분명히 내 너를 보내준다. 근데 왜 의심하느냐? 그래가지고 제가 꾸중을 듣고 하나님 이제 다시는 의심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겠습니다. 근데 그 후에 한 달 후에 발령이 서울지검은 났어요. 저는요 그게 얼마나 놀랐는지 기적 같은 일입니다. 기적 같은 일. 그러니까 8년 6개월 동안을 저는 지방만 다녔어요. 그러니까 우리 동기 중에서 하여간 제일 인사가 잘못돼가지고 희망이 없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서울지검에 탁 발령을 내주시더라. 그래서 저는 이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 이게 이렇게 서울지검에 발령이 내는지. 야, 이렇게 되면 내가 뭐 이제 뭐 사표 낼 게 아니라 계속 하나님 앞에 다음에는 인사 부탁만 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거고, 아, 이제는 희망을 갖고 열심히 일을 할 수 있겠다. 근데 나중에 이제 그 법무부에 우리 인사를 담당하는 사람이 검찰국장인데 그분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자네 어떻게 해서 서울지검 발령이 난 줄 아나? 그렇게 얘기해요. 아, 전 모릅니다만. 황산성 장관이 와가지고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지검 발령 내줬다고. 야,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구나. 이 황산성 장관은 제하고 대학 동기고요. 고시 동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원래 아버님이 황성욱 목사님이라고 유명한 평양신학의 목사님. 그리고 그분 아들, 딸이 신남매인데 8명이 서울대학을 들어갔어요. 8명이 그 아들, 딸. 그럼 황산성이도 이제 저하고 대학 동기죠. 근데 이제 고시도 같이 학교 그랬는데 이분이 그 당시에 국회의원을 하고 있었어요. 국회의원을 하고 있었는데 이 결혼을 하여간 어떻게 잘못해가지고, 예? 남자한테 속아서 결혼해가지고 아주 이제 이혼을 하고서 굉장히 마음이 그럴 때,
인천에 이제 제가 동기가 있으니까 왔었단 말이야. 또 옛날에 대학 다니면서 또 예수 믿는 사람이 오니까 기도도 같이 하고 그래서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심을 대접하고 그냥 신앙 얘기하고 그러고 돌아갔어요. 헤어졌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을 받고 그 다음에 한 달 있다가 의심이 와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황산성이 온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어떤 생각인지 서울 저 검찰국장한테 가가지고 아 이제 인천에 가면 아무개 검사가 있는데 말이에요. 당신들은 뭐 부탁받은 사람만 그 서울지검 보내주고 그런 사람은 말이야 서울지검도 발령도 안 내주고 당신들 인사 엉터리였나고 막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 검찰국장이 서울지검에다 발령을 내준 거예요. 별로 놀라질 않으신데 저는 엄청 놀랐어요. 야 우리 하나님은 그런 인사 부탁도 들어주는 걸 괜히 진직 말이지 하나님 앞에 좀 부탁드릴 걸 그만둘라고 했다고. 그리고 이제 그후부터는 다음에 인사 발령 나올 때를 이제 미리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려요. 하나님 제가 다음에는요 어디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성경을 쭉 보면서 그 상황에 맞는 의지할 말씀을 찾아가지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이제 기도를 해요. 계속 매일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그 하나님께서 딱 들어줘요. 발령 뭐 틀림없이 내줘요. 그 얼마나 재미있는지 이게 야 이게 예수 믿는 게 이런 재미가 있구나. 그래가지고 저는 사실 우리 뭐 고향 사람들이 옛날에 공직에 여기 해보신 분 계신가 모르지만 좀 그 좀 좋은 대접을 못 받은 경우들이 더러 있었어요. 그때만 해도. 근데 저는 이제 어찌됐건 장관도 하고 국정원장을 했습니다. 그 후에 뭐 여러 가지 공직에 또 일할 기회도 있었지만 제가 더 원치 않았어요. 제가 이제 이 우리 고향 분들의 그 마음을 잘 알아요. 이런 것이 참 어려운 점이다 하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제 우리가 5.18을 겪으면서 여러 가지 5.18을 이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이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렇게 하죠. 오늘은 제가요 이런 걸 다 초월해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당하고 있는 이런 상황, 우리 국가가 당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할 때 여러분 좀 객관적으로 정말 우리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그냥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방금 이제 이게 말씀을 성경 말씀 읽었어요. 읽었는데 여기 보면 우리가 싸움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전사들입니다. 하나님의 전사들이에요. 싸움이 있는데 이 싸움은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싸움이다 이 말이에요. 영적 싸움이고 그 배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사탄이 있어요. 사탄이 여기 계급 나와 있죠. 에베소서 아까 6장 12절에 보면 배후에는 뭐가 있어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 이 천사도요 계급이 있잖아요. 근데 이 사탄도 이 모방을 잘해가지고 사탄의 세계도 계급이 있단 말이에요. 사탄이 있고 그 밑에 정사. 그러니까 이 정권을 잡은 사람, 정권 배후에는 사탄이 있어요. 정사. 그 다음에 뭐 장관들 이런 사람들 뒤에는 권세가 있어요. 권세라는 계급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어둠을 세상 주관자들, 악의 영들,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배후에서 사람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렇게 한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참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항상 사탄의 대우에 조종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사탄은 이 세상 임금이에요.
그 우리는 암학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 안디옥 교회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하는데 이 견고한 진이 있어요. 견고한 진이. 견고한 진이 뭐냐면 이 생각이 생각. 생각이 꽉 뭉쳐 가지고 이 그걸 이론이라고 그래. 이론 또는 사상이라고도 하고 이 사상에 딱 들어가 놓으면 이게 굉장히 견고한 진이 돼가지고 이 파쇄하기가 어려워요. 파괴하기가. 근데 뭘로 파괴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강력으로 파괴된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 성령의 힘이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앞에는 어떤 사람이 서울에 있는 제가 가끔 나가는 교회에 있어요. 그분이 참 영적으로 굉장히 목사님이 깊게 설교하고 그래서 제가 은혜 받으려고 가끔 갔는데 거기에 집사 한 분이 항상 그 목사님에게 안수 집사인데 하여간 목사님의 그 좀 어떤 정치적인 견해에 대해서 항상 말을 안 들어요. 불평이 있고 성령 세례 받고 나서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래서 이 견고한 진은 하나님의 강력으로만이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우리 생각은요. 이 생각은 항상 그리스도에게 복종이 돼야 돼요. 모든 생각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모든 생각은 그리스도에게 복종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이나 말에는 우리가 거기 따라가면 안 돼. 그래서 이제 우선 좀 뒤에 말씀하겠지만 이렇게 먼저 우리는 싸움이 있다. 이 싸움은 혈과 육, 사람에 대한 싸움이 아니에요. 혈과 육은 사람에 대한 히브리 수거죠. 사람은 혈과 육으로 되어 있는데 혈과 육 그러면 그건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고 배후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이다. 이걸 보통 보면 안 돼요. 배후의 사탄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강력으로 파괴될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그런 삶이 돼야 돼요. 제가요 최근에 참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굉장히 하나님 말씀을 많이 가르쳐 주십니다. 깨닫게 정말 제가 일생 어느 때보다도 근데 우리 성화라는 거 있죠. 성화. 성화인데 우리는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 성령께서 우리 영을 거듭나게 하셔서 완전히 우리 영은 완벽하게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이 거하기에 족한 그런 영으로 변해요. 그러나 우리 생각과 우리 몸은 옛날 그대로란 말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변화시켜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로마서 12장 1, 2절에 보면 너희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우리 몸은요. 이 몸의 오관을 통해서 눈과 귀와 코와 뭐 감각 이런 걸 통해서 온갖 세상에 악한 것들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것을 다 차단해야 돼. 그 인간은 차단할 수가 없어요.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차단할 수가 있어요. 그 이게 우리 생각에 들어오면 이게 생각이 하나님 말씀과 배치되는 생각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짓기도 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생각도 항상 하나님의 생각으로 변화시켜야 돼. 너희 생각을 변화를 받아. 너희 생각이 변화를 받아. 너희 마음이란 말은 여기서 생각이에요. 마음이 변화를 받아서 항상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이 뭔지 완전한 뜻이 뭔지 이런 걸 분별하도록 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에게 남겨진 의무예요. 우리는 항상 우리 생각을 하나님께 복종시켜.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은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항상 우리 생각을 변화시켜. 그게 성화예요. 성화. 근데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잘 안 되니까 늘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께 기도해.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해 있어야 돼. 항상. 예? 그래서 그렇게 돼 있잖아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방언으로. 예? 자, 그런데 오늘은 이제 전제로 하고 이게 지금 우리나라는 3페이지입니다. 우리나라는 좀 체제 전쟁이다. 체제 전쟁 중이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특히 예수 믿는 사람은요. 우리는 체제 전쟁 중입니다.
이게 이 공통의 가치를 가지고 있지 않는 그런 국민들이 있다 합시다. 공통의 가치를 가지고. 공통의 가치를 가지고 있지 않은 국민들이 있으면, 이 국민들이 다수가 그렇게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국론이 분열돼 가지고 국가가 발전이 없어요. 국가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추구할, 우리 대한민국이면 대한민국 국민이 국가가 추구할 공통의 가치가 뭐냐? 이것을 어디다가 올려놓습니까? 헌법에 올려놓는 거예요. 헌법에. 그래서 우리는 독립하자마자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이것을 공통의 가치로 갖기로 하고 우리 헌법에 올려놨어요. 그래서 헌법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국정원장을 할 때요. 국정원장 할 때 이제 야, 나라가 힘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제 12, 그때 12쯤 할 때입니다. 제가 2004년, 5년, 6년 이렇게 그 국정원장을 했는데 나라가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중앙아시아라든지 다른 나라에 이제 많이 이제 국정원장이 국민들의 여하튼 신문에 보도는 안 되죠. 우리가 한다고 해도. 근데 그게 많이 갑니다. 왜 가냐면 우리 스파이들이 거기 가가지고 정보 수집하다가 붙잡히잖아요. 그러면 빼와야 돼요. 빼와야 되니까 미리 그쪽 스파이 대장하고 잘 친하게 해서 빼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는 딴 데서 잘 안 해주는데 여기 지금 안디옥교회 와서 하잖아요. 그러잖아요. 미리 잘 친해놔야 되니까 같이 밥도 먹고 말이지. 사진도 찍고 뭐. 또 우리한테 또 와요. 오면 또 우리가 잘해주고 오미하게도 주고. 오미하게라는 말 알아요? 선물, 일본 말은. 그런데 이 중앙아시아나든지 뭐 이런 데 쭉 가보면요. 중후진국 이런 데서 한국에 대해서 너희들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됐냐. 이걸 다 물어봐요. 물어본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알다시피 50년대, 1950년에 전쟁이 났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싸웠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고 완전히 나라는 폐허가 됐습니다. 모든 시설의 90%가 파괴됐어요. 자원도 없는 나라. 그리고 반토막이 났어요. 그리고 서로 지금 대치되어 있어가지고 사상적으로 대치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그 전쟁 비용이 들죠. 이런 나라인데 이런 나라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전 세계에서 이렇게 잘 살게 됐냐? 이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와가지고 이제 많이 이제 이거를 연구를 해봤죠. 연구를 하고 또 우리 국정원 직원들 시켜서 연구도 하고. 근데 저기 그 미국의 하버드 대학에 로버트 베루라는 국제정치 또는 국제경제학을 하는 교수가 있어요. 이분이 그 2차 대전 후에 세계에서 독립한 나라를 전부 뽑았어. 56개국을 뽑아가지고 그 중에 자유화와 산업화와 그 다음에 자유화를 한 나라가 어디냐? 민주화와 산업화를 한 나라가 어디냐? 찾아보니까 세 나라가 나왔어. 그 중에 하나는 어디입니까? 싱가포르. 두 번째는 어디예요? 대만. 세 번째는 어디입니까? 아, 좀 대답해봐요. 대한민국이죠. 56개국 중에서 연구를 해보니까 이 세 나라가 나왔어. 그런데 그 로버트 베로 교수는 싱가포르는 조그만한 도시국가예요. 500만밖에 안 돼. 그 다음에 대만은 2,800만 정도 되고 우리보다 GDP가 낮아요. 약간 독재성, 독재도 있고. 근데 우리 대한민국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하고 또 전 세계에서 한때는요 경제 성장률이 13%까지 올랐어요. 연 13%. 그래서 인류 역사상 이런 기적을 낸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왜 이렇게 됐냐? 왜 이렇게 됐냐? 그래서 이 보면 우리나라가 좋은 체제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체제. 체제란 말이 여기서 나와요. 체제. 좋은 체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국가의 정치라든지 국가의 경제 운영 방식이 아주 생산적이고 효율적이고 창의가 발휘될 수 있는 이런 체제를 한국이 선택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그런 결론이에요, 이 사람이. 이 체제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알죠? 정치 체제 또는 경제 운용 체제를 말한다. 그래서 이게 우리 헌법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 체제. 자유민주주의란 게 뭐냐? 이거는 좀 알아야 돼요. 자유주의 플러스 민주주의예요. 자유주의 플러스 민주주의. 이걸 자유민주주의라고 그래요. 자유민주주의가 뭔지 잘 모르는 사람이 많으니까 오늘은 제가 엄청나게 아주 간단하고 아주 명쾌하게 가르쳐 드릴 테니까 뭐 좀 들어보세요. 자유주의 플러스 민주주의. 그 민주주의란 거는 목적이 아니에요. 수단이에요, 수단. 다시 말하면 이 국가의 자유민주주의란 게 우리 정치체제 아니에요? 이 국가의 권력을, 정부를 누가 잡느냐, 정권을 누가 잡느냐, 이거를 결정함에 있어서 한 표라도 더 얻으면 그 사람에게 정권을 준다. 이게 민주주의예요, 민주주의. 민주주의란 거는 투표를 통해서 한 표라도 더 얻는 쪽이 정권을 잡는다. 이게 민주주의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늘 교체가, 정권이 바뀔 수가 있어요. 아, 저 정부를 맡겨놨더니 정부 운영을 잘못해. 그리고 국민들이 잘 못 살게 돼. 그러면 국민들이 투표로 바꾸려고 그래. 바꾸려고. 그럼 바꿀 수가 있어요. 옛날에는 왕이라든지 군주라든지 귀족들이 정권을 잡으면 계속 독재를 했잖아요. 그 민주주의가 좋은 거죠. 언제든지 바꿀 수 있으니까, 국민들이. 근데 이 단점이 하나 있어요. 이 단점이 하나 뭐냐면, 표를 한 표라도 더 얻으면 정권을 잡으니까, 표를 더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표를 매수하려는 유혹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말이 어렸을 때 고무신 선거라는 게 있었어요. 고무신 선거. 여러분 아세요? 고무신 선거라는 게 뭐냐? 국회의원들이 고무신 하나씩 주면 그때는 표를 찍어줬다니까요. 그래서 고무신 선거예요. 요즘은 표를, 돈을 풀어주고 표를 사는 거. 이걸 포퓰리즘이라고 해요. 포퓰리즘. 예. 표를 매수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데 속으면 안 돼. 속으면 안 돼. 국민들이 이렇게 돈을 받고 표를 찍어주면 그건 좋은 정부가 나올 수가 없어요. 돈으로 매수하려는 정권은 안 좋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당연한 얘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남미의 저 베네수엘라 같은 데는 차베스라는 그 독재자가 있었죠. 좌파 독재자죠. 이 사람이 그 베네수엘라가 얼마나 좋은 나라냐. 옛날에 1930년대는 세계에서요, 네 번째로 잘 사는 나라예요. 전 세계에서. 독일보다도 배나 잘 살았어요. 그리고 석유가 세계에서 제일 많이 묻혀 있어요. 근데 이 차베스가 정권을 잡아주고 18년을 그 후계자 마두로까지 잡았는데, 맨 국민을 표를 돈을 주고 샀어요. 돈을 주고. 계속 표를. 그래갖고 계속 독재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나. 그 석유 많이 난 나라가 완전히 거지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국민들이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외국으로 많이 도망을 가고, 뭐 이웃에 뭐 미국 나라로 가고. 국민들이 몸무게가 8.6kg 평균 그렇게 빠져버렸어요. 90%가 밥을 굶어. 이런 나라가 됐어요. 인구도요, 많아요. 3,200만. 면적도 92만 평방킬로미터. 그렇게 남미에서 좋은 나라. 세계 미인대회 보면 항상 미인이 뽑혀요. 이렇게 국가 운영이란 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알겠어요? 별로 동의를 안 하면 저는 뭐, 하면 좀. 대구 사람들은 뭐 집에 가서 아멘 한다고. 야, 집에 가서 하지 말고 여기서 아멘, 동의되면 아멘 하세요. 근데 우리가 감사하게도 민주주의 이런 체제를 갖게 됐다. 지금까지 우리가 뭐 잘, 옛날에 초기에 고무신 주고 했지만 지금까지 운영을 잘 해왔어.
그 다음에 여러분 자유주의가 이게 목적이에요. 자유주의. 자유주의가 뭐냐? 자유민주주의죠. 자유주의 플러스 민주주의인데 자유주의가 뭐냐? 이것은 잘 들어보세요. 개인의 자유와 개인의 자유와 그 다음에 개인의 생명과 개인의 재산권을 귀중히 여기는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개개인을 굉장히 존엄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헌법 8조에 보면 인간의 존엄과 가치 이런 조문이 있어요. 그런데 이 인간을 귀중하게 생각, 인간을 자유와 그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고 재산을 귀중하게 여기는 것은 이건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성경에서.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줬어요. 자유의지를 줬어요. 우리가 범죄해서 타락할 줄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자유로운 존재,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었어요. 그럼 우리 아담이 범죄했지. 그러니까 우리가 고생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 자유로가 없으면 인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자유로운 존재로 하나님 만들었다. 성경에 그렇게 돼 있죠. 그리고 항상 남의 종이 되지 말라. 너희는 종이 되지 말라. 수없이 나와요. 갈라디아서 5장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다시는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은 멍에를 메지 말라. 이렇게 돼. 그 다음에 그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로운 존재로 만들고 사탄은 우리를 노예로 만들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자유주의라는 것이 성경의 기초였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창세기 보면 말이야.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으니까 인간은 존엄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건 우리 교회에서 기독교에서 나온 거예요. 이게 미국에서 온 건데요. 이거를 우리가 헌법에 넣어놨어. 그 다음에 경제체제는요, 자유시장 경제인데, 이거는 우리가 이제 생산수단, 토지라든지, 노동이라든지, 자본 이런 걸 생산수단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거를 이용해서 물건을 만들어내고 생산하는데, 농사도 생산하고. 이거를 국가가 경제를 만들고 통제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런 것이 아니라 개개인의 자유롭게 창의를 발휘해서 시장이라는 거는 이제 경제학 용어죠. 사고 팔고 하는 그걸 말해 상징하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경쟁을 해서 물건을 사고 팔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가격이라는 게 생겨. 그렇게 되면 아주 물건이 점점 좋아지고 자원도 적게 들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보면 시장에 가서 보면 물건 고무신을 산다 합시다. 아유 다른 고무신보다도 좋은 게 나왔어. 운동화가 좋은 게 나왔어. 그럼 그거 사죠. 그 다음에 보니까 더 좋은 운동화를 그걸 산단 말이야. 그 값도 싸고. 이렇게 해서 자유시장 경제는 아주 물건이 좋은 거에 나오고 생산성이 있고 그렇게 돼. 그래서 모든 사람이 잘 살게 되는 게 이제 자유시장 경제 체제. 그래서 이거를 우리 헌법이 가지게 됐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요, 또 참 굉장히 머리가 좋은 국민이에요. 이거는 이미 증명됐어. 영국에 가면 세계 민족 지능 연구소라는 게 있습니다. 지능 연구소가 있는데 거기 보면요, 세계에서 머리가 제일 좋은 민족이 어디냐? 1등이 홍콩이요. 홍콩이 요즘 한 500만 되나요? 그건 민족이라 할 것도 없고 조그만 도시죠. 그 다음에 2등이 대한민국이에요. 이럴 와멘 소리 나와서 너무 좋아요. 기분이 좋아요. 우리가 머리 좋기로 2등이 전 세계에서 1등이에요. 북한이 3등이에요. 북한이. 일본하고. 유대인이 한 20등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좋은 머리를 줬어요. 예? 그러니까 이 좋은 체제, 좋은 이 생산 체제와 자유로운 이런 체제에다가 또 좋은 머리에다가 이래 놓으니까
한 70년 동안에 엄청 발전해가지고 우리가 전 세계에서 10위권, 11위권 이렇게 경쟁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전 세계 선교사들도 세계에서 두 번째 많이 보내고. 알겠어요? 아, 그리고 그때 제가 말이죠. 공무원으로 있을 때 가면요. 야, 참 대접이 달라요. 야, 그래서 나라는 힘이 세야 되겠구나. 나라는 강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줬어요. 그리고요, 그 다음에 이 잘 사는 이유가 또 하나가 있는데요. 우리가 기도 많이 해서 그래요. 이걸 여러분 알아야 되는데.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해서 기독교가 이렇게 많냐. 제가 이 국정원장하고 나와가지고 13년 동안을 교회를 위해서 일을 합니다. 제가 다른 일 안 하고요. 오직 교회를 위해서 일을 해요. 그건 뭐 언제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나라가 옛날에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요. 1899년, 이게 1900년 되기 1년 전에 영모죄로 한성 감옥에 들어갔어요. 이 사람이 배제학당에서 영어를 배우고 선교사들한테 성경을 배웠지만 예수를 안 믿었어요. 절대 예수 안 믿으려고 그랬어요. 자기 어머니가 약속했어요. 너는 불교 신자다. 예수 믿지 마라. 그래서 안 믿기로 했어요. 근데 감옥에 들어갔어요. 영모죄로 죽게 돼서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밤에 얼어서 죽는 그런 형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선교사들이 성경을 넣어줬거든요.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밤에 하나님 죽게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 당신이 살아계시면 날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구해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당신을 믿겠습니다. 아, 근데 그날 밤에 성령이 임해버렸어요. 성령 세례가 와가지고 난리가 나가지고 땀이 막 펄펄 나고 뒷날 죽었는 줄 가보니까 죽기는 커녕 막 땀이 막 펄펄 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그때부터 예수를 믿었는데요. 이승만 대통령이. 그 선교사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이 청년이 아주 머리가 좋고 아주 장래가 촉망되는데, 야, 이 사람을 예수를 믿게 하면 대한민국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겠구나. 이래가지고 이 사람을 부지런히 가서 면회를 하고, 그 다음에 당시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책을 한 550권, 560권 정도를 감옥에 넣어줬어요. 그 이승만 대통령이, 그때 아니면 대통령이 됐지만, 이승만 그분이 그 안에서 청년이 그걸 다 읽고, 기독교 입국론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 대한민국이 영국이나 미국처럼 좋은 나라가 되려면 예수를 믿는 나라가 돼야 되겠구나. 그 기독교 입국. 그래가지고 이분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에 예수 믿는 사람 100만 명만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위대한 나라를 만들 수 있겠습니다. 그건 평생 그분이 기도했어요. 그래가지고 언제 그때 당시에 우리 저 인구가 1870만이에요. 남북한 인구가. 그 100만 명이면 뭐예요? 예? 그때 한 7, 8% 되는 거예요. 전체 인구에. 그래서 이 양반이 나중에 이제 저 해방이 되고 초대 대통령이 됐죠. 그래가지고 1960년에 하야했어요. 물러났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인지 아세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혹시 누가 아세요? 114만 명입니다. 왜 하나님이 기도 들어주셨지? 100만 달라고 그랬는데 14만을 더 얹어가지고. 이때부터요, 우리가 이제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배고팠습니다. 제가 64년도에 대학 갔는데요. 밥을 먹을 수가 없어가지고요. 밥을 한 석 달을 굶었어요. 거의 하루 한 끼 먹고. 난 이제 목욕탕에 가니까 54kg가 되어버렸더라. 먹을 게 없어요. 학교는 들어갔는데. 그래서 그때 당시에 모든 교회가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배고픕니다. 먹을 걸 주십시오. 밤새 기도하고 또 뒷날 출근하고 뭐 일하러 가고. 그냥 하나님께서 교회가 이제 부흥했습니다. 부흥하고 그랬더니 우리나라에 이제
복을 부어주셨어요. 복을. 예. 그러니까 좋은 체제. 예? 그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이 체제에다가 그 다음에요 이승만 대통령이 뭘 했냐면요 한미동맹이라는 걸 체결했어요. 미국하고 우리하고 다 이렇게 묶어놨어요. 왜 한미동맹이 중요한가? 북한이 계속 우리를 쳐들어와서 공산화하려고 그러니까 이걸 막으려니까 세계에서 제일 강한 나라하고 딱 묶어 동맹을 묶어놨어요. 그래가지고 당시에 이 서울보다도 더 우쪽에 미군이 있었습니다. 북한에서 쳐내려오려면 미군하고 바로 전투를 해야 돼. 그렇게 해놨다. 그래서 우리 이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이 체제가 잘 보존되면서 우리가 경제발전을 하고 또 미국이요. 우리 한국에 한국이 6.25 잿더미 나와가지고 잿더미 돼가지고 어려우니까 4개월이니까 미국이 특별 예산 편성해가지고 10년 동안을 우리 대한민국 전부를 매겨 살렸어요. 10년 동안 특별 예산 편성해가지고 그런 나라가 있겠어요? 그리고 우리 물건을 사주고 우리가 미국하고 무역을 할 때 항상 미국이 우리한테 적자를 봤어요. 적자를 봤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좋은 나라로 만드는데 도와줬단 말이에요. 이게 이걸 잘 모르죠. 우리 교회가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런 얘기 좀 하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 자유민주주의, 이 자유시장경제 이걸 버리면 안 돼요. 에? 오늘날 이것을 좀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이 들어왔어요. 북한이 끊임없이 제가 뭐 국정원장을 했으니까 알죠. 끊임없이 우리나라에다가 간첩을 보내. 그리고 북한에서 끊임없이 방송을 해. 난수표로. 아, 아무개 간첩은 뭐 이런 짓을 해라, 저런 짓을 해라. 그래, 우리 대한민국 체제를 무너뜨리려고. 우리 헌법에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를 넣어놨는데, 여기다가 다른 체제를 넣어가지고 대한민국에서 분열이 일어나도록. 두 체제가 싸우게 되면 나라 발전은 없어요. 그때 어떤 나라냐? 베트남 기억하시죠? 베트남이 남부 베트남에 북한 월맹에서 공산당을 보냈어요. 그게 베트공이라고 그래요. 베트공하고 자유월남하고 그 두 체제가 있어서 결국 싸우다가 공산화됐죠. 그때 당시에 베트남 인구가 2천만이에요. 2천만인데 100만 명이 죽거나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졌어요. 100만 명이.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첫째야. 예수 믿는 사람은 공산체제가 되면 살 수 없어. 다 죽어, 다. 그 다음에 106만 명이 외국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 공산화되니까 살 수가 없으니까. 근데 바다에서 빠져 죽은 사람이 16만 명. 2천만 중에 206만 명이 그렇게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기업체가 1,500개 있었는데 기업체가 다 몰수됐어요. 국유로. 그 다음에 모든 농지가 다 몰수됐어요. 그래가지고 쌀 수출국, 삼보장 하는 나라 아니에요? 쌀 수출국이 1년 만에 쌀을 수입했어요. 뭐, 수입해야 먹고 사게 돼. 집단 농장하니까 농사가 안 되는 거예요. 아, 내 거에 안 되니까 누가 열심히 일을 하나. 그래가지고 아, 베트남이 그렇게 돼 있다가 결국 1989년에 아, 우리가 시장경제 체제로 가야 되겠다. 자본주의 체제로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지금은 잘 살게 됐죠. 네, 우리나라도 그 기업들이 많이 가 있어요. 결국은 공산주의 체제면 안 돼요. 이 우리나라에는 지금 좌파 핵심 세력 중에 좌파 핵심 말 잘 들으세요. 좌파 핵심. 좌파가 다 그렇다는 말 아니고 우리가 잘 모르고 좌파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핵심 세력 중에 세 가지가 들어있어요. 우리나라에는. 첫째는 레닌주의가 있어요. 레닌주의. 이제 조국 같은 사람이에요. 조국. 조국 같은 사람인데 이
레닌주의는 레닌 뭐냐면 마르크스 혁명, 공산혁명을 해야 되는데 폭력을 써서 혁명을 해야 된다. 소련이 그렇게 했죠. 소련이 그렇게 혁명을 했습니다. 근데 소련이 망했어요. 1917년에 혁명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소련에서 죽은 사람이 공식적으로 1800만을 죽였어요. 학살했어요. 다 죽였어요, 다. 뭐 옛날 귀족들, 뭐 농주들, 군 장성들 다 죽였어요. 뭐 저 종교 지도자들 다 죽였어요. 그랬는데 1800만 죽였어요. 실제로는 더 죽였지만은 통계는 1800만. 근데 1991년에 소련이 망했습니다. 그 왜 망했냐? 우리가 1988년에 88 올림픽 했죠? 아니, 대답한 사람이 뭐 한 사람. 아니, 했지, 우리가. 아, 우리가 얼마나 잘했어요. 그때 동구 공산권이 다 왔어요. 우리 이제 올림픽에. 그 다음에 러시아도 왔어요. 와, 지금 보니까 이 한국이 엄청난 나라가 돼 있는 거예요, 이거. 그리고 올림픽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야, 자기들이 회의를 많이 하고 있었다며. 이 공산주의가, 이게 공산사회체제가 이게 안 좋은데 하는데 한국에 와서 보니까, 아, 이 반동강 난 나라가 너무너무 잘 살고 기가 막히단 말이야. 사람들이 막 때깔도 좋고. 아, 뭐 얼굴이 막. 그래가지고요, 그 이듬해 동구권이 다 망했습니다. 1989년. 우리 88. 그 다음에 동구권이 다 무너졌어요. 그 다음에 3년 후에 소련이 붕괴됐어요. 아, 우리나라 보고. 이거 우리 사회주의, 공산주의 해봐야 이거 소용없다. 망했어, 망해. 그게 이제, 그거를 우리나라에 이제, 그, 뭐 인사들, 이런 사람들이, 우리도 소련식으로 폭력혁명을 하자. 오늘날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어떠세요, 여러분들?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살 수가 없어. 교회는 국가라는 이 집, 국가라는 큰 집 속에 교회들이 막 있어요. 국가가 무너지면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이제 좌파 핵심 코어 중에 그런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김일성주의라는 게 있어요. 김일성주의. 김일성주의는 뭐냐면 북한에 이제 김일성 3대 세습을 했잖아요. 제가 국정원장 할 때 김정은이가 24살이었어요. 24살. 어린애예요, 어린애. 요즘 24살, 요즘은 어린애잖아요, 요즘은. 근데 이 김일성주의라는 것은 주체사상이라고도 해요. 주체사상이란 말이 어려우니까 김일성주의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뭐냐면 이 남한을 공산화해야 되겠는데 우리 민족끼리, 잘 들어보세요. 우리 민족끼리 김일성을 중심으로 우리 민족끼리 미 제국주의를 몰아내고 미국을 제국주의라고 그렇게 잘못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정권 잡은 사람은 미 제국주의의 괴뢰를 몰아내고 그리고 우리 민족끼리 공산,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사회로 만든다. 그게 김일성주의예요. 근데요, 김일성주의를 그렇게 남한을 하겠다. 그래서 끊임없이 남한에 라디오로 방송으로 교육시키고 이렇게 해서 생각들을 바꿔놨어요. 나쁜 사상을 집어넣었어요. 이게 뭔지도 모르고 우리 학생들 그때 순수한 열정을 가진 우리 학생들한테. 근데 제가 국정원을 가니까요, 이제 보고를 하는데 북한이 1994년부터 97년까지 3년 동안에 300만이 굶어 죽었어요. 300만이 굶어 죽었다니까요. 밥을 먹일 수 없는 체제예요, 그게. 밥을 먹일 수 없는 체제를 우리가 그걸로 가야 된다고 그게 옳은가요? 아니, 제가 틀렸으면 이 얘기를 해봐요. 그걸 300만이 굶어 죽었어요. 그래서 한 세대가 없어져 버렸어요, 북한은. 선생도요, 당시에 가르칠 힘이 없어가지고 수업을 안 했어요. 다 학교는 오면. 에? 이제 나중에 우리가 통일을 해서 복음을 전하기, 하나님께서 곧 통일시켜준다고 그랬어요, 근데. 통일시켜주는데.
기도 많이 해야 통일시켜준다고 돼 있어요. 통일시켜주는데 우리가 그 통일되면 그 다 좀 밥을 못 먹어가지고요. 병투성이에요. 병투성이. 이거 다 우리가 의료비 엄청나게 드리고 해야 돼. 이게 김일성주의예요. 이게 김일성을 중심으로 미 제국주의 몰아내고 괴뢰들 몰아내고 공산주의로 남한을 통일하겠다. 남북을 통일했다. 이게 김일성주의. 이렇게 되면 되겠어요? 안 돼요. 그거는 우리가 정신 나간 짓이에요. 그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뭐냐면 네오막시즘. 오늘 지금 얘기하려는 건데 시간이 없어서 다 못하겠는데 목사님 시간이 되면 좀 연락을 손을 들어주십시오. 제가 그러면 끝내겠습니다. 하다가 끝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뭐냐면 이 공산주의, 막스주의 혁명을 해야 되겠는데 이 종전의 방식으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전 세계가 다 망했잖아요. 공산주의 해갖고 성공한 나라 있어요? 없어요. 다 망하니까 이제 방법이 없다. 그럼 어떻게 하는가? 인간의 도덕을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기독교를 파괴하고 이래가지고 시간이 걸리지만 우회적인 방법으로 공산혁명을 완성할 수 있다. 이거 확실한 방법이다. 그게 이제 안토니오 그람시라든지 프랑크푸르트 학파가 개발해낸 이론이에요. 그걸 갖다가 문화 마르크시즘이라고도 하고 네오 마르크시즘이라고. 네오란 말은 새로운 그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 중에 뭐가 있냐? 여러분 잘 알다시피 동성애. 동성애. 우리나라에 지금 동성애 자가요. 50만 명쯤 돼요. 장가를 안 가, 시집을 안 가. 아, 여자는 여자끼리, 남자는 남자끼리 그렇게 붙어 있으니까 아이가 나올 수 있나요? 결혼 안 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지금 아이들 안 낳아서 큰일입니다. 나라가 보통 문제가 아니야. 이 사상을 들어왔어요. 이 좌파 속에 이게 들어있다니까요. 잘 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요. 이 동성애 뭐 말 안 해도 좋겠는데 다 알 텐데요. 이건 너무 잘할 거예요. 저희들이 내가 저 국정원에 나오고서 많은 사람을 이걸 연구를 해서 가르쳐서 전국에 다 가르쳐서 이제 한국 교회가 다 동성애 나쁘다는 걸 다 알게 됐어. 그 다음에요, 이 사람들이 가르치는 게 프리섹스예요, 프리섹스. 성은 공짜다. 까무라도 잠을 자라. 하나님은 우리는 가족, 부부 관계 안에서 성적인 행복을 누리도록 이렇게 인간을 창조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아무라도 데리고 잠을 자라.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유럽에서부터 나가가지고 68 문화혁명이라는 게 파리에서 있었어요. 유럽을 휩쓸었습니다. 유럽이 망했습니다. 교회가 다 거들나버렸어요. 그게 돌아다니면서. 미국으로 건너와가지고요. 미국에 여러분 뭐 옛날에 뭐 플레이보이, 플레이걸 이런 잡지, 그 다음에 섹스 영화, 온갖 더러운 영화들, 또 히피운동. 바닷가에서 말이죠. 다 빨가벗고 사니까 젊은 남녀들이 아무래도 데리고 자는 거예요. 이 프리섹스. 이렇게 하면 뭐예요? 기독교가 망하죠. 미국이 이게 이렇게 해서 미국의 그 좀 반쪽을 내버 교회 반쪽을 날아가 버렸습니다. 무서운 거예요. 배후에 뭐가 있다고요? 사탄이 있어요. 사상 배후엔 사탄이 있단 말이에요. 그저 미국의 저기 그저 샌프란시스코 가까운데 거기 가면 버클리 대학이라고 있어요. 버클리 대학 그 해변에 거기 전부 이 애들이 그냥 히피 운동. 성은 공짜다. 그 다음에 뭐냐면요. 젠더 이데올로기야. 젠더 이데올로기. 젠더 이데올로기란 말은 여러분 좀 생소한가요? 젠더란 말이 있습니다. 젠더.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자와 여자로 창조했잖아요. 이거는 젠더란 말은 남자와 여자 외에 제3의 사회적 성이 있다. 그래서 이 사회적 성이 한 70가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가 잘 이해가 안 가죠. 남자 여자 말고
나는 아침에는 남자인데 저녁에는 여자 이런 성도 있다는 거예요. 아, 그런 성 있어요? 아, 여기 또 저녁에는 남자인데 아침에는 여자인 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아, 이런 아이 망할 이런 성이 70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사상이야 이게. 아까 프리섹스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부부관계 안에서만 성을 누릴 수 있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인데 이걸 어긴단 말이에요. 하나님, 배후의 사탄이다. 그 다음에 동성애도 마찬가지죠. 동성애는 죄라고. 성경에 보면 13군데에 동성애가 죄다. 하나님께서 동성애를 금하고 가증히 여기는 죄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이것을 퍼뜨리겠다고 온 나라에다가 이거를 학교에서 가르치고 별짓을 다 한단 말이에요.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만들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이 사상이 오늘날 한국을 휩쓸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거를 구별을 못하냐 이 말이에요. 오늘날 이 좌파 속에 문화 마르크스즘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 저 국가인권위원회 만들어가지고 날이 날마다 이걸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걷어내니라고 맨날 영일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런 죄를 지으면 대한민국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냐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요, 급진적 페미니즘. 급진적 페미니즘이란 게 뭐냐, 이제 페미니즘이란 건 원래 좋은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같은 훌륭한 인격으로 창조해서 대등하게. 다만 역할은 달라요. 네? 여자는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그렇게 신체 구조가 돼 있죠. 남자는 전쟁이나 뭔가 싸워야 되고 힘센 일을 해야 되고 육체를 좀 강하게 해줘가지고 역할이 달라요. 그런데 이 옛날에는요, 여성에게 선거권을 안 줬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가지고 성령 세례를 받으니까 이 우리 여성 우리 자매님들이 성도들이 성령 세례를 받고 성경을 보니까 남자가 대등한데 왜 여자는 선거권을 안 주냐? 그래갖고 선거권을 달라고 운동한 게 페미니즘이에요. 그거는 옳죠. 하나님께서는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말이죠. 그리스도 안에서는 남자도 남자나 여자나 노예나 상전이나 차별이 없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은 차별이 없다. 다 대등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차별하니까 선거권을 달라 이런 운동을 했어요. 그게 페미니즘. 근데 오늘날 급진적 페미니즘은 그게 아니고요, 여자가 남자 위로 올라가 버렸어요. 여자가. 그건 무슨 말인가? 이거 참 조심해요. 요즘은요, 이거를 페미니즘을 온 여성학이라는 이름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대학생들이 다 배워요. 그런데 이거 잘 들어요. 이거는 성경에 아주 많이 어긋나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요. 옳은 거에다가 꼭 플러스 해가지고 뭘 악한 걸 붙여놔. 그래가지고 이 남성을 미워하고 남성을 증오하는 이런 사상이에요. 그래서 워마드라고 인터넷에 사이트가 있는데 그 한 가입자가 3만 명 돼요. 그 남자는 죽여라. 뭐 이런 섬찍은. 남자를 죽이면 남자 애도 날 수도 없고 결혼도 못할 건데 남자 죽여란 말이에요. 그러니 남자하고 결혼할 수가 있나? 남자를 미워하는데. 남녀 분리주의, 증오주의. 이게 급진적 페미니즘입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이성철 교수님이라고 남서울대학교 그 교수님 상담을, 법률 상담을 제가 받았어요. 아, 이 양반이 이제 아프리카에 대학생들을 데리고 봉사를 갔어요. 봉사를 갔는데 이분이 이제 그 아프리카에 내려가 짐을 내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하고 힘센 남자들 나와라. 짐을 운반하자. 이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성 다섯 명, 여자 대학생 다섯 명이 그 교수를 고소를 한 거야. 어? 너 어째서 남녀 차별하냐? 어? 힘센 남자만 나와라. 이거 안 된다 이거야. 힘센 사람 나와라 이래야 되는데 힘센 남자 나와라. 그래가지고 200만 원씩 돈 내라고 고소를 했어요. 그 200만 원 담보로 줬어요. 요즘 그런 세상이야. 야, 이 페미니즘은요, 성경에 이 관련된 성경 구절을 12군데를 찾을 수가 있어요.
미국에서 웨인 그루뎀이라고 페미니즘에 관해서 이렇게 연구해놓은 책이 있어요. 신학적으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꼭 반역하는 사상을 사탄이 만들어가지고 세상을 아주 망가뜨리려고 말이야. 하나님의 교회를 망가뜨리려고. 이게 우리 교회 안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아니 교수가 말이야 힘센 남자들 와서 들어주겠다는데 그거 했다고 이제 이래가지고 이제 앞으로는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힘센 사람은 같이 하자 이렇게. 아시겠어요? 우리 목사님 조심하시라. 우리는 여성을 좀 도와드린다는 의미에서 그런 건데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요. 다문화주의. 다문화주의는 이슬람 막 받아들인 거죠. 문화는 다 가치가 같다. 다종교주의. 종교는 다 구원이 다 있다. 이게 아니죠. 우리나라에 지금 이슬람을 엄청 많이 받아들여가지고요. 큰일이에요, 이거. 지금 이슬람이 특히 이, 지금 이 문정부에 들어서서 이슬람이 얼마나 많이 들어와 버렸는지 한 3만 5천 명이 더 들어와 버렸어요. 큰일이에요. 그리고 저기 예멘, 저기 사우디아라비아 밑에 있는 그 예멘에서 그 내전이 일어났습니다. 시아파하고 순니파하고. 근데 그 중에 젊은 총각들이 그때 뭐 570명인가 제주도로 날아와가지고, 아이, 다른 나라 다 있는데 여기까지 날아와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살겠다고. 그게 우리나라 이거 다 받아줘서 살고 있습니다. 왜요? 대한민국이 잘 받아준다 이거야. 아, 우리가 그런 거 받아주면 됩니까? 시커먼 사람들 와가지고 지금 제주도에 그때 막 그, 우리 막 성도들이 겁이 나가지고 못 산다고 막 어떻게 막 우리한테 도움을 달라고 그러고. 정부가 그런 건 내보내죠. 이거 인권이라는 이유로 말이죠. 근데 그거는 우리 법이 참 많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법을 만들어 놓은 나라가 없어요. 이게 또 이제 다 배경 사상이 거기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컬처럴 마르크시즘이다, 이 말이에요. 마르크시즘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권위의 부정. 권위의 부정 이게 심각한데요. 이제 선생님이나 어른이나 부모나 목사님이나 권위, 영적인 권위나 무슨 세상의 권위나 이걸 다 부정하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그걸 가르칩니다. 10대를 위한 빨간 책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 보면 어른은 종이 호랑이다 이렇게 가르쳐요. 어른. 너희들 인권이 중요해. 그래가지고 요즘은 여러분 아마 전철 같은 데 타보면요. 자리 잘 안 비켜줘요. 다 이렇게 배워놓으니까 그런 거예요. 어른은 종이 호랑이. 제가, 제 조카가 이 순천에 교직에 고등학교에 있는데 사표를 냈어요. 너 왜 사표 냈냐 그랬더니 내가 도저히 그 교사로서 이 교육을 못 하겠습니다. 애들이 말을 안 듣는데요. 선생님 말을. 이게 오늘날 이렇게 됐어요. 권위를 부정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온 거예요, 지금. 자, 그 다음에 환경절대주의. 환경절대주의. 이거는 뭐냐면 환경은 건드리면 안 돼. 환경은 가만히 그대로. 그걸 자연성 회복이라고 그래요, 좌파들이. 자연성 회복. 이건 뭐냐. 무슨 4대강보라는 거 있잖아요. 4대강보를 우리 영상강도 맡고 그래가지고 물 문제도 해결하고 이게 물 문제 가뭄과 이제 홍수도 해결하고 그래서 이게 1년에 주는 국부 부가가치가 10조 원이 우리 국가가 이익이랍니다. 매년 홍수를 막고 근데 그걸 볼을 틀어요. 저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이 물 문제가 앞으로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볼을 만들 때 땅을 팠어요. 팠는데 전국에 18개 보를 막았는데 제가 늘 얘기하는 객관적으로 우리는 보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남산의 4배만큼 흙을 파냈어요. 그러니까 당군일에 쌓인 모래를 다 파냈어요. 그러니까 강바닥이 깊어지고 그러니까 오히려 녹조가 안 생겨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 국가에 주는 혜택이 1년에 10조 원이에요. 그 강 주변에 4km까지
그 농사가 물이 늘 땅을 파면 물이 있기 때문에 가뭄이 안 들고 그래서 농가 소득이 1인당 4천만 원이 증가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심각한 거는 이제 원전을 안 돌리는 거예요. 건설 안 해요. 그 우리나라가 원전 기술이 세계에서 1등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가 원전 수출해가지고 앞으로 먹고 사는 중요한 그런 도구야. 이거를 원전을 건설을 안 하니까 그 기술자들이 있을 수가 없어요. 딴 나라에서 다 데리고 가버렸어. 이번에 미국이 이 이슬람권에서 앞으로 이제 석유가 안 나오니까 대비해가지고 원전을 건설한다. 그래서 40기를 건설하게 됐는데, 아, 우리 한국이 세계에서 제일 건설 잘하니까 미국이 우리 보고 같이 가자. 근데 우리나라가 대답을 안 하고 있잖아요. 괜찮을까요? 이 원전 기술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요, 앞으로 100년 정도에 2천조 달러를 벌어들이는 기술이라고 그럽니다. 이거를. 자, 이런 걸 우리가 가볍게 여기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핵 기술자들이 다 딴 데로 가버리면 우리가 필요할 때 핵무기를 만들 수가 없어요. 우리는 부국 강병해야 나라가 삽니다. 보십시오. 우리나라 주변에 위치가 고약해요. 중국 세계 두 번째 국가 붙어 있죠. 소련이 지금은 힘이 좀 적어졌지만요, 군사 강국입니다. 우리 두만강으로 붙어 있죠. 그 다음에 일본 바다 건너 있죠. 이 일본은 전 세계 세 번째 강한 나라예요. 그럼 미국이 지금 있죠. 한국에 이 괌이라든지 뭐 사이판 뭐 이런 다 미군이 있죠. 그러니까 미군이 세계 4대 강국이 우리 한국을 둘러싸고 있어요. 그게 우리가 통일이 안 된 거예요. 이런데 우리가 부국 강병하지 않으면 살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 의지 안 하면 그냥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시간이 이제 너무 많이 지나가 버렸는데 제가 이제 이러한 우리나라에 문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그러면 이런 지금 굉장히 나라에 어려운 사태입니다. 우리 조국인가 하는 사람이 저가 법무장관 했잖아요. 후임 장관을 임명이 됐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된 셈인지 이 집안은 그 아버지, 선대 아버지도 거짓말. 그 동생도 뭐 재수하고 뭐 이혼을 형식적으로 해놓고 사실은 같이 살고 있고 거짓말. 조국 선생도 거짓말. 그 부인도 거짓말. 딸도 거짓말. 뭐 이래가지고 도저히 국민들이 말이죠. 이게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제가 말 잘못한 건가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이 조국이라는 사람이 이제 왜 이렇게 거짓말하나?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요. 이런 게 있네요. 그 레닌이 말이죠. 레닌이 공산주의 신조라는 거 썼습니다. 그 사람 그 신조 속에 보면 이런 게 있대요. 목적은 수단을 정당화한다. 잘 들어보세요. 왜 거짓말하는가 보란 말이에요. 혁명을 위해서는 거짓말을 해도 괜찮다. 공산주의자는 법률 위반, 거짓말, 속임수, 사실 은폐 따위를 예사로 해치우지 않으면 안 된다. 거짓말은 혁명을 위한 가장 강력한 수단이며 거짓말을 100번만 하면 참말이 된다. 거짓말을 강조하지 못하는 자는 위대한 혁명가가 될 수 없다. 이거를 그 레닌주의자들은 다 외웁니다. 이 조국이가 레닌주의자거든요. 그래서 이 거짓말이 체질화된 거예요, 이게. 근데 이분이 그 국가를 다스리겠다고 장관을 하고 법을 다스릴, 우리나라는요, 전 세계 사기가 제일 많아요. 전 세계 사기가 1등이에요. 우리나라가 다 좋은데 사기 치는 거 하나는 세계 1등. 근데 조국이가 사기를 치고 뭐 법무장관 하면 되겠어요? 제가 걱정이 좀 돼서요.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마치려고 그러는데 제가 오늘 이 얘기는 요지는 그거예요. 우리는 좋은 체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그러니까 이것을, 그리고 이걸 지키기 위해서 한미동맹을 체결하고 우리는 또 국가보안법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우리를
그리고 대통령을요, 뽑으면요, 대통령이 선서할 때 나는 헌법을 잘 지키겠다고 선서를 합니다. 이거 지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것도 우리나라예요. 온 세상을 우리나라 다 뒤집어 놨어요. 이 뭐 이제 조례까지 다 만들어가지고 동성애 아이들한테 다 가르치지, 뭐 섹스 뭐 어려서부터 다 해라 가르치지. 이거 어떻게 하려니 난 모르겠어. 교회가, 우리 교회 학교 담당이 단속 잘해야 돼. 잘 가르쳐야 돼. 청년들, 학생들. 막 그냥 도덕을 막 붕괴시키고, 어? 기독교 막 파괴하고. 이게 목적이란 말이야. 그래서 인간을 국가 의존형 인간으로 만들어가지고 결국 국가가 통제하는 게 사회주의거든. 공산주의거든. 그렇게 만들겠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마지막으로, 그럼 우리 무엇을 기도해? 시급한 당면 과제를 뭘 기도해야 돼?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상적인 정부를, 지도자를 달라. 이렇게 기도해야 돼. 그 다음에요, 김정은 정부가 붕괴돼야 돼. 그게 맨날 우리한테, 어? 자기들 백성 막 김정은이가 벌써 이 정권 잡고서 360명. 이 공식적으로 드러난 것만 360명을 자기 뭐 이게 뭐 고모부를 비롯해서 360명을 무참히 처형했어요. 그 젊은 사람이 누구를 추종하고 북한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저기 뭐냐 이게 정치범 수용소에 많이 있어요. 그 인권은 생각 안 하고. 그리고 우리가 북한 통일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북한 정부가 붕괴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기도해. 세 번째는요, 우리 남한에 좋은 지도자를 보내달라고 기도해야 돼. 국가 지도자. 그 국가 지도자만 갖고 안 돼요. 많은 좋은 사람을 보내줘야 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정말 백성을 사랑하고 우리나라를 부국강병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을 보내달라고 기도해. 네 번째는 우리 교회가 무엇보다도 회개해야 돼. 회개. 우리 교회가요, 기도 안 해요. 여기 저 광주 안디옥 교회 빼고 기도 안 해요. 옛날에는요, 우리가 방석 들고 여기 와가지고 밤새 내 기도하고 아침에 가고 그랬잖아요. 기도 안 해요. 이게 뭐 서울에 그런 게 많습니다. 이러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는 말이에요. 우리가 배고프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먹을 거 다 주고. 너무 잘 살게 해주니까 배가 불러가지고 하나님 난 모른다 그러고 왜 별 장난 교회가 다 치고. 이제 진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면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자비가 많으셔서요 금세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대한민국을 좋은 나라 만들어주겠다고 지금 예언들이 계속 있어요. 지금 이제 정부에서 기도하기, 막 도처에서 지금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배가 고프고 큰일 났으니까 이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우리가 스스로 낮춰야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지. 하나님의 얼굴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 모든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가 구해.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그 땅을 고쳐준다. 우리 땅도 병들어요. 땅을 병듭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지금 경제가 생산을 못해요. 생산. 땅도 병들어요. 그거 저 히브리어로 라파란 말을 썼어요. 예? 라파, 여호와 라파, 병 고치는 하나님. 땅도 병이 들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안 하면 땅도 저주를 받아요. 땅을 고쳐주시고. 그래서 산물을 내고 경제가 부흥하게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알겠죠? 오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간단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